거점 다음 화물 운송하는 게뭐 있죠? 아, 일단은 요런 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거점 담은 화물로 해야 하는 게뭐 있죠? 맵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신다는 거죠. 오케이, 플래티넘 일단 이하 두고 설정할게. 아, 마이크 키고 얘기했네. 그 혹시 상자에서 뭐 나오는지 맞추실 수 있나요? 원래 그랜드 마스터 이상 분들이 이거 상자에서 뭐 나오는지 바로바로 맞추거든요. 오케이, 곰돌이. 네, 플래티넘. 주는 방법 타이밍. 오, 일단은 뭐 에임은 나쁘지 않은데 우클릭을 너무 이상하게 쓰시는데요? 아, 약간 겉멋이 들어있어요. 아, 이건 확실해요. 그 어떠한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시절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아, 에임 많이 흔들리죠? 에임 불안합니다. 너무 많이 따라왔다. 야, 나 큰일 났다. 아, 너무 많이 따라온 게 아니라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저거를! 와, 골드 이하 드립니다. 일단 무조건 골드 이하예요. 이건 플래티넘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과연 라인하르트 뒤쪽에서 여러 명을 묶어서 잘 호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 건반 나왔죠! 아, 이거 뭔가요? 그냥 코앞에다 쓰는데, 굳이 코앞에다가 자탄 쓰는데, 굳이 점프 뛰어가지고 이렇게 씁니까? 굳이 점프 뛰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었죠? 그냥 뭔가 효율은 없어요. 오로지 겉멋을 위해서 폼생폼사입니다. 아, 오케이. 매력적인 자리아님입니다. 일단은 골드에서 실버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지는 일단은 좀 냉철하게 더 바라보자면 방벽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세요. 방벽도 살짝 효율적으로 안 쓰고 그냥 게이지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신 느낌? 그래서 정작 방벽이 필요한 타이밍이 없어서 죽습니다. 이러고서 아, 내 게이지 날라갔어. 우리 팀 힐러들 왜 케어 안 해주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세이프를 본인 스스로 케어하는 데에 아껴놓으셔야 됩니다. 거. 여기서 죽으면 힘들어. 여기서 죽으면 힘들어. 아, 죽으면 당연히 힘든 거고요. 아니, 방은 나요. 아, 연기할까? 슈퍼 점프 또 쓰나요? 슈퍼 점프 궁극기 기대합니다. 써 슈퍼 점프 궁극기. 와, 왔다. 또 궁극기 쓰려고 하셔서 또 궁극기 쓰려고 했는데 슈퍼 점프 실패했어요. 간다. 아, 이것만은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이 자리아를 하는 이유예요. 이게 이분이 자리아를 하는 이유예요.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저한테 기다렸다 신청하신 겁니다. 이 한 장면을 위해 연습한 거예요. 근데 자탄 쓰고 나서 에임이 이 세상 에임이 아니죠? 윈스턴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 했죠? 윈스턴을 잘하시는 분들은 뛰기 전에 엉덩이에 설렘이 묻어납니다. 실룩실룩 거리나요? 불안하죠? 잠깐, 엉덩이 살짝 불안합니다. 지금 엉덩이 상태 불안해요. 오, 일단 2층 보고. 요런 거는 되게 센스 있는데요? 이거 저 젠야타 쪽 보이죠? 디바님 젠야타 쪽 뛸게요. 오, 말하고 나서 뛰는 거. 그치만 여긴 디바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젠야타 왜 안 와? 디바님 왜 안 와? 왜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 다시 보기를 보고 있으면 좀 이거 듣고 다음부터 시정하세요. 디바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지 혼자 껴놓고 맨날 디바님 왜 안 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디바 유저로서 속이 터져요. 속이. 아, 죄송합니다. 게임 계속 지켜볼게요. 아, 무리하지 마. 땀.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온 게 뭐냐면은 제가 오버워치 얼마 전에 블리자드 피드백을 했을 때도 알려드린 건데 앞에 나가 있어야 돼요. 윈스턴 디바가 여기 정면 2층 여기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팀원들한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고티어가 아닌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야타 뛰어서 잘 물어줬고요. 아, 밀게. 라인 님들 쪽으로 밀게. 일단 궁극기 침착하게 잘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게이지를 채우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살아야 될 때 게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셀프 방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망치도 셀프가 있었다면 막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크레 날라오는 거에 굳이 억지로 맞아주면서 게이지를 채웠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상황이 없었다는 거죠. 이쿠죠! 클릭 점프! 아, 안 썼네요! 왜 이번에 안 쓰셨지? 아, 마음이 급하셨나? 아, 쓰셨어야 됐는데. 약간 판단하건데 뭐냐면은 그 아까 우클릭 점프 궁극기가 뭐냐면은 오늘 방송을 위해 약간 준비한 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우클릭하고 한 번씩 장전해요? 그러네. 이게 우클릭을 꾸준히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리아 궁극기 게이지가 여기서 차이가 나요. 우클릭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대 자리아는 우클릭을 계속 쏴주잖아요. 근데 자리아님은 딴 데 보고 우클릭을 안 쏴주잖아요. 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서 게이지 차이가 50%까지도 벌어져요. 이번 자탄은 과연? 마지막은 과연? 아, 원래대로 쓰시네요. 1인공 쓰셨네 이번에는.
수고하셨습니다. 그 탈로님, 제가 냉철한 질문 세 가지 딱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자리아가 주는 방벽을 줘야 되는 타이밍은? 나임 방벽 싸움 할 때랑 빛나임 힐러 문딜 때. 아, 오케이, 나쁘지 않은 답변 바로 나왔어요. 합격선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중력 자탄에 적용되는 중력 에너지의 양은? 이 뭔 개소리야! 세 번째, 좋아하는 동물은?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동물, 당연히 자리아 유저라면 복슬복슬한 시베리아 불곰이라고 딱 답변을 하셨어야죠. 자리아에 대한 애착이 살짝 부족합니다. 그러면 마스터 이상 가기 사실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한 핵심 단서를 하나 찾았어요. 이분에 대한 핵심 단서가 뭐냐, 이분이 이대로 본인 모든 플레이라면은 저는 확실하게 2300점대 드릴 겁니다. 근데 뭐냐, 저는 이분의 심리까지 꿰뚫었습니다. 중학생의 심리, 관심을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티어를 맞춰라 나와서 관심 받는 법 뭡니까? 일부러 못하는 척해서 감도를 높여놓으신 겁니다. 예리했죠? 일부러 못하는 척 하려고 감도 높여놓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꿰뚫어 봤어요. 이분 알고 보니 감도를 높여놓은 마스터 티어의 자리아 유저이십니다. 마스터 초반 드립니다. 아문을 보는 그의 감도 올린 것까지 예측해서 3555점을 예상했는데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고의적으로 감도 게임 시작 전에 살짝 올리셨죠.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아니, 랭커는 이 랭커 지금 이거 4000점 그거네요. 감도 솔직히 3.0 쓰는데 지금 구루 썼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알았지? 왜 몰라요? 내가 당신의 심리 정확히 파악했어.